슈퍼주니어를 대표해서 대식가 소식가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인정해요 서로 서로를. 아, 저 친구는 소식가이고 그리고 건강이 나쁜 거 절대 안 먹어요. 아하. 오.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저는 약간 건강 식단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선배들이 봤을 때 굉장히 까탈스러운. 아하. 네. 해외 공연 가면 멤버들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럼 이제 형, 려우가 왜? 치즈케이크랑 자몽 주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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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보인다. 야. 과일. 아하. 과일 먹다가도 이 수박 잘한다 여기 태국. 아하. 형 수박만 따로 좀 시켜주세요. 야. 본인이 딱 정해놓은 음식만 딱 먹어요. 아 근데 사실 강인이 형은 몰래 먹는 스타일이라서. 몰래 먹어요? 네. 주변에서 걱정해서? 아 모르겠어요 그냥. 저 뭘 처음 알았네요 제가 몰래 먹는 거. 아 근데 올해 저기 데뷔한 지 한 10년 됐죠? 네, 10년. 네. 그럼 뭐 가장 많이 변한 게 뭐 같아요? 멤버들 위치가 좀 많이 변했죠. 멤버 인기 순위가 멤버들 인기순? 위상? 위상 뭐 이런 거. 누가 많이 가장 추락했어요? 강인 씨 아닌가요? 그래서 아 나빴어. 저는 형이고 뭐가 없어요. 저 어차피 이미지 저는 상관없어. 자, 슈퍼주니어 10년 됐는데 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네, 슈퍼주니어의 데뷔 10년 역사를 강인 씨와 려욱 씨의 몸무게 변화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분의 몸무게 변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예. 아, 진짜 재밌을 거예요. 아, 슈퍼주니어 이야기를 몸무게로 보네요. 되게 려욱 려욱 씨는 데뷔 전에가 86kg였어요. 네, 그리고 계속 동동하게. 될게 진짜 재밌으시죠? 자. 정해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연관이 있죠. 네. 올라가다 요요하고 이런 거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110kg까지 나왔어요? 진짜로? 저요? 100, 정확히 말하면 109, 108, 110 왔다 갔다 했었어요. 군입대 때는 왜 저렇게 살이 지셨나요? 그러니까 활동도 안 하고 좀 오랫동안 쉬다 가다 보니까 그치. 확실히 모니터도 안 하고 또 스트레스를 먹는 거로 풀고 려욱 씨는 제일 가장 몸무게가 높았을 때가 왜 데뷔죠. 제일 살이 쪘을 때인가요? 그때는 이제 네. 제가 고등학교 실기했었거든요. 데뷔하기 전. 그러니까 또 앉아서 맨날 피아노 치고 이랬으니까. 야, 근데 아이돌을 뽑는데 86kg를 뽑았다는 건 노래를 얼마나 잘했다고. 노래 얼마나 잘했다고.